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 네, 간만에 손 안에 들어왔군요. 리퀴드. 얘는요, 공간계예요. 얘가, 자, 아유, 감사합니다. 뚱뚱뚱뚱뚱. 얘는요, 페이저예요. 그래서, 페이저의 각 파형을 볼 수가 있고요. 다섯 개의 파형 값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 페이저 값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무게가 한 240? 그렇구나. 아니 160. 160g입니다. 그렇지. 큰 게 260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리퀴드와 함께 소리 들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입니다. 네. 네. 참 덥네요. 6월부터 계속 더웠어요. 그게 5월부터 계속 더웠어요? 네. 네. 이게 와. 가뭄이었었잖아요. 네. 지금쯤은 이제 다 뭐 심으시고 좀, 이렇게. 이게 적정기에. 돌볼 때인데. 할 때인데. 저도 6월 달쯤에 할머니 집에 가서 논에 들어가가지고 논에 물 빼고 막 이랬거든요. 아이고 네. 참. 근데 다행스럽게 보성 쪽엔 그러니까 중부 지방 이제 막 충청도 쪽에는 굉장히 가뭄이었는데 보성 쪽에는 그나마 좀 물이 좀 있어요. 네, 네. 데져가지고 그런 걱정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이게 그렇네요. 네. 지하양은 중산층이십니까? 중산층이 우리나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뭐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슨 평가 기준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은 뭐 중간쯤에 살면 중산층이죠. 뭐. 그렇죠. 뭐 극빈자가 빈곤자가 있을 거고 뭐 부자가 서민. 있고 서민이 있을 거고 부자가 있을 거고 다 이제 중간이 제일 많을수록 뭐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새로운 중산층의 그 정의. 평가 기준 기준이 첫 번째 하나 정도는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러니까 기준이야. 취미 활동을 했을 때 남한테 그럴듯하게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가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리얼한 중산층이랍니다. 그러니까 지하 양은 정말 그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잣대를 여유, 그 음식과 악기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군요. 네, 그 악기를 못 다루면은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빈곤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아 참 되게 씁쓸하면서도 괜찮은 능력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내가 지하 씨 살고 사는 곳에 쳐들어갔는데 어떤 요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네. 아 그러면 완전 중산층이십니다. 네, 전 김치찌개 확 해드리죠. 네, 중산. 뭐 피자 대표드릴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 요리가 냉동실에 피자가 있어서. 그 요리가 아니라 그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네, 네. 네 피자. 왜 지하 양이나 뭐 우리 벌교나 뭐 이렇게 우리 최 PD나 이렇게 보면은 중산층임이 판명됐습니다. 최 PD님도 음식. 할 수 있대요? 최피님도 뭐 이렇게 딱 보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손이? 아 뭔가 잘할 것 같은. 네, 뭔가 잘할 것 같은. 그리고 바베큐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잘해요. 손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건우가 문제예요. 기타는 잘 치는데. 요리를 못해?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뭐 건우가 만들면 내가 안 먹을 것 같아요. 쟤는 돈이 많아서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셰프를 딱. 그것도 중산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산층이 아닐 수가 있군요. 그렇죠. 고개를 절레절레 뭔 말을 하나. 네, 그렇죠. 사람을 그런 걸로 잣대를 뭐 잣대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이제 지내보고 알아.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마음이나 그 어느 정도 뭐 경제 생활이나 뭐 생활 자체에 여유가 있어 갖고 여가 활동을 좀 충실히 하는 게 좀 대표적인 중산층이고 그것이 어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되게 훈훈한 훈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좀 훈훈하게 시작을 해봤고요. 네. 함께 알아볼 키워는요. 훈훈하네요. 예, 네, 무어 시리즈 가보겠습니다. 무어 오디오죠? 리퀴드. 액체인데? 네, 디지털 페이저입니다. 얘는요, 가격대 이번 무어 오디오 미니 시리즈 이렇게 나온 것들이 가격대가 원래는 11만 원 막 이런 것도 그죠. 있었는데. 네. 얘는 지금 8만 8천 원 정도 가격대로 가정도로 딱 형성이 돼 있죠. 네, 10만 원 이하로 온도로, 이제 쫙 형성을 해놨어요. 그게 또 이제 그 경쟁 업체들이 또 워낙 많이 나와서 뭔가의 좀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디지털 페이즈 페달이고요. 섬세하고 전통적인 클래식 페이즈부터 이제 독창적인 사운드 창조의 기여와는 좀 획기적인 페이저 사운드까지 다양하게 실현 가능하고요. 다섯 네. 개 이렇게 모두 있어요. 1번, 페이지 2번, 이펙트. 3번, 4번, 5번.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브 이제 토글 스위치 보면요. 요게 그냥 기본. 네. 요게 약간 그러니까, 각지기. 그렇죠. 이거 완전 각지기. 네, 울퉁불퉁. 네. 그리고 스피드랑 컬러 이건 이제 톤이겠죠 톤이겠죠. 컬러는 네. 예 그리고 이건 믹스 노브로 여러분들 이제 다섯 개 모드로 이렇게 되는데 아주 소리 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팬더 연결하면서 살짝 들어봤는데 아주 부드러웠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첫 번째로 가볼게요. 그 파형은 1번이고요 저 제일 기본형이고요. 자 이제 오늘 하면 두 번째 모드로 가볼게요. 좀 와우 느낌이 살짝 섞여 있는. 세 번째. 오. 좀 극단적이네요. 좀 피드백. 오 좋다. 독특하네요. 네. 네 번째. 이거 거의 비브라토에 가까운? 다섯 번째.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근데 페이저라고 하면 솔직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약간 더 뭔가 그 뭔가 좀 더 비브라토 같은 느낌이 더 많아요. 더 좀 그러니까 비브라토 같은 느낌도 있고 더 빨라요. 더 뭔가 진해요. 예. 아 그래요? 예. 자 스피드를 좀 줄여볼게요. 이건 코러스 느낌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페이저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 페이저 같네요, 이 정도는. 얘는 이게 어떻게 모드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모드 1은요. 뎁스. 아, 모드 1을 했을 때 이 컬러는요. 뎁스의 역할을 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요. 모두 2에 놨을 때는요, 이 컬러가요, Q-Value. Q-Value? 예. 아, 그거네. Q-Value. 그 얼마나 많이, 보면은, 얼마나 많이 먹냐. 그렇죠. 예, 예. Q-Value의 느낌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모두 3만 놓으면요, 예. Feedback.
음악에 대한 거를 설정하면 돼요. 봐봐. 아. 더 많이 되는 거. 그리고 얘가 이건 더 느리게 되고. 네. 네, 피드백을 권유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4에 놓으면요. 네. Q값하고 피드백을 함께 Q값은 톤 체인지와 그리고 피드백도 관여하는 거죠. 컬러가 오우 페이지에서 이런 소리 나는 거 전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요. 보통 딜레이나 아니면 뭐 코라스, 비브라토, 비브라토 이런 코러스. 데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을 때 그렇죠. 이런 데 나는데 요것은 다 간단하게 되네요. 그리고 5번에서도요 Q값하고 피드백 근데 같이. 이제 느낌만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스피드 지금 이 딜레이 효과 나는 그 스피드 미터를 지금 이게 디지털 페이저긴 한데 지금 수동으로 네. 그 맞춰야 돼요 손으로.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음악의 템포에 좀 세밀하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들어맞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토글 스위치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거 네. 세 번, 이거 두 번째로 네. 놓고 파형. 파형 밑으로 내릴게요. 팍. 더 쏘죠. 더 각이 좀 있네요. 그렇죠. 더 와우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데요. 그쵸 와우죠 이거는 자 밑으로 내릴게요. 더 완전히 끊어져 아예 둥둥둥 끊어지네 그냥. 오 이건 좀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생각 잘해. 사운드가 되게 좋네 사운드. 거의 온오프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이게 극단적일 것 같은데도 어떻게 쓸모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사운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모던 락이나 아니면 팝락 같은 거 많이 지향하시는 밴드 분들의 인트로 사운드에 보면요. 아, 그런 거 나오죠. 시작할 때 기타 사운드로 왕왕왕 하는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사운드 메이킹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신기하네요. 우리 마샬로 바꿔서 디스토션 한번 넣어보죠. 네. 알겠어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 스피드가요. 지금 제가 좀 낮춰놨거든요. 네. 내가 페이저를 너무 만들고 싶어서 그 페이저에 이렇게 이거를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값이 스피드가 너무 잘 먹네. 그래서 이게 빨라져서 되게 비브라토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페이저 같아요. 그렇죠? 네. 완전 페이저 같네. 또 이제 디스트를 걸고 하니까 좀 더 그 페이저 느낌이 좀 나네요. 샥샥 거리는 게. 자, 위로 올리고.
좋다. 좋네요. 이런 느낌이네요. 예. 참 이게 가격대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8,000원 정도고요. 뭔가 페이저의 뭐 정통적인 페이저는 아니지만 좀 페이저스러움을 좀 더 자기만의 색깔로 또 색다르게 또 네, 표현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기존의 페이저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좀 느낌 자체나 조작하는 이런 범위 자체가 달라가지고 네,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보통 슈슈 이 정도의 값을 가운데 놓는데 네. 얘는 좀 줄여야 낮춰야지 돼요. 맞아. 그 정도 되고 높이면 비브라토 되죠. 빨라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렇네요. 뭐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뭐 또 새로운 페이저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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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또 요즘 세대에 좀 빠른 노래도 많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좀 얘도 좀 그 스피드 자체를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적용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렇네요. 정통적인 페이저보다는 좀 뮤즈 쪽으로 치우쳐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일렉트로닉한 네, 느낌으로 좀 뭔가 음을 같은 음을 배열시킴으로써 뭔가 일렉트로닉한 느낌을 좀 더 주려고 노력을 한 게 네. 예, 보이는 그런 페달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 줄평 네. 준비해 주시죠. 한 줄평 매튜 벨라미 페이저 이렇게 되겠습니다. 뮤즈의 자존감은 없지만 색깔 있는 페이저. 아, 그러네요. 딱 이 좀 산만한 기능을 한마디로 이제 농축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네. 딱 뭔가 페이저 같지 않은데 개성 있고 그게 좋아요. 네. 이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나 괜히 네. 고득점을 주고 싶어져요, 갑자기. 이거 그래요? 예. 자, 우리 와인 대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잠깐만요. 네. 몇 대 몇? 짠! 7.5 저 6.5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고득점을 드리고 싶다고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운 페이저의 그걸 패러다임 예. 그걸 열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소심하게 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뭐 그렇다고 그렇게 개성은 아니고요 예. 뭔가 다른 화끈하진 않고요 다른 공간계를 약간 접목시켜서 페이저가 아닌 듯하게 이렇게 네. 그래도 난 페이저야 라고 네,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오늘 무어 오디오의 리퀴드 디지털 페이저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이제 무어 오디오 시리즈로 좀 가볼까 합니다 네. 네, 멋진 기어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